힙하다고 불리는 디자인들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동시대에 맞는 소통을 하는 디자인이 힙한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상식을 깨고 변경되었음에도 조화롭고 소통이 되는 기억에 남는 디자인을 완성하는 법, 지금부터 배워볼 수 있습니다. 저는 와이드 앤 케네디 소속 디자이너이자 디자인 스튜디오 웃음꽃의 대표로 서울과 뉴욕을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 필리킴입니다. 함께 작업한 클라이언트 중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법한 브랜드로는 나이키, 밴스, 하이피비스트, 데상트, 프라다, HP 등이 있습니다. 저의 작업 비주얼 스타일과 표현 방법은 최근 국내에서 개성 있는 비정형적 그래픽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대중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형적이어야 하기에 더욱 디자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클래스에선 기본적인 브랜딩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디자인 구상부터 완성까지 배워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담은 타이포를 조용감 있게 완성하는 방법, 일명 힙한 그래픽 디자인으로 불리는 비정형적 디자인의 조화로운 구현, 그리고 과정 및 브랜드 디자인의 실무. 이번 클래스를 통해 세 가지 내용을 배우고 수강생 여러분들이 디자인 시장에서 나 자신을 어필할 줄 알고 자신만의 방법론으로 현 시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경쟁력 있는 디자인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 필리킴입니다. 콜로서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